아픈 이야기.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첫 만남을 기억하나요? 아, 당연하죠.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되고 또 무엇보다 이 우주대의 스타 준대장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참 막 막대하던데요? 아, 제가요? 막 무시하고 막. 제가 언제 아예 좀 친해졌으니까 그래서 친해졌으니까. 네. 아, 저도 이제는 뭐 이제 형 누나지만 첫 만남 때는 정말 대배우, 대가수님 만나는 거였어. 좀 떨렸었는데. 벌써 막 시뮬레이션까지 해도 그랬었는데 막상 그날에 가 또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 제 기억엔 우리 운하기 MC는 첫 만남 때도 지금처럼 해맑았어요. 그래갖고 한눈에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제가. 역시 인기 가족. 인기 가족? 네. 아, 그럼 저는요? 저도 알아봤어요? 아, 예쁘지도 알아봤죠. 티인 거, 대문자 왕큰 티. 그렇게 왕큰 티는 아니에요. 왕큰 티 맞아요? 네. 맞아. 지금 이제 곡 새학기인데 어색하고 떨리는 첫 만남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첫 만남 심쿵 비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무대에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발렌타인데이에 들려줄 설렘송 파워와 첫 만남이 어렵지 않게 도와줄 투어스. 첫 소절부터 파이팅 넘치는 에이턴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3위 MX의 Dash, 2위 이분의 Ugly, 1위는 후의 흠뻑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핫스테이지도 많이 투표해주세요. 아,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후배 가수들도 생기고 네? 하는데 계속 네? 아기라고 하고 곰돌이라고 하고 눈사람이라고 동그라미 다 닮았다고 하고 저 불만이에요, 불만. 저 이제 카리스마 김은하로 불러주세요. 카리스마 김은하. 아, 알겠어요. 뭐 해도 바뀌었는데 우리 운하기 MC 이제 아기 취급하지 말자고요. 맞아요. 어엿하고 듬직한 인간 MC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짠짠짠. 카리스마 김은하 씨 받아줄래요? 열어주세요. 일단 진짜 처음 열어보는데요. 네. 야. 우와. 뭐야? 문화 상품권과 교통카드라니. 와, 너무너무 부럽다. 아니, 이제 어엿한 고3 청소년이 됐잖아요. 제가 교통카드 만 원 넘게 충전을 해놨어요. 와, 진짜 부럽다. 잃어버린 안기 그 김은하 이렇게 써놓고. 아시겠죠? 아, 정말 귀여워라. 그러면은 이제 운 아기 MC 아닌 청소년 MC 김은하 씨. 다음 무대는요? 빨리 다음 무대 해주세요. 다음 무대 청소년 MC. 띡! 답이 정해진 게임 CIX. 네, 잭팟처럼 터지는 쾌감 배너의 컴백 무대와 셀 수 없는 N가지 매력 MX의 무대부터 뮤직 쌉! 문화 상품권 나이스! 이어서 2월 첫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준혁이는 요즘 푹 빠져있는 가몰입 대상이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저는 쌀국수, 라면, 그리고 모아. 저는 제육볶음, 그리고 원두. 아, 그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골똘히 연구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요. 잠시만, 지금 우리 모아 무시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아니, 어디 뭐 한번 밤새 모아의 역사에 이렇게 관해 함께 토론해볼까요? 아,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찬성합니다. 원더워도 말이죠. 주말인데도 계속 인기가요도 같이 봐주고 응원도 하러 와주고 얼마나 예쁜데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두 곡을 소개할게요. 먼저 과몰입하게 만드는 이별서사 설아, 그리고 과몰입을 넘어 직접 영화 속 주인공을 변신한 예나의 무대까지 뮤직 샷! 생방송 SBS 인기가요 실시간 투표 마감되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분의 신곡 힌트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두구두구두구 너무 기대돼요. 네, 그렇다면 저는 나의 미래는 모아야. 와. 그렇다면 저는 원더는 내 전부야. 완전 내 전부야? 네, 우리만 공개할 수 없잖아요. 예쁘지도 차기작 힌트 좀만 줘봐요. 차기작 힌트. 네. 저 동작으로. 네. 오케이. 네. 자, 다음 무대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키워드는 슈퍼히어로입니다. 먼저 역경도 프리패스에서 지나갈 슈퍼레이디 아이들, 낭떠러지에서도 손잡아줄 슈퍼가이즈 AB6IX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